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용 가구 브랜드로 정말 유명한 명품 브랜드 에어론 체어로 유명한 바로 허먼밀러의 자회사 허먼밀러 CPS의 모니터 암과 랩탑 태블릿 거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한 번쯤 들어봤고 워낙 품질이나 마감, 기술력만큼은 인정하는 부분이라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을 하고 모니터 암의 필요성도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모니터 암은 한번 사용하면 그 전으로 못 돌아갈 만큼 압도적인 공간 활용과 편리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다들 허먼밀러 하면 에어런 체어 의자만 딱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유명한 모니터 암과 랩탑 거치대도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암은 종류도 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암튼 제가 가져온 허먼밀러 CBS 모니터 암 모델은 가장 최상급 모델, 바로 싱글 모니터 암 올린이라는 제품이고 올린 노트북 거치대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모니터 암에 추가 파츠 형태로 조립이 가능한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 거치대인데 이건 마지막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화이트,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블랙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먼밀러 CBS답게 파우더 코팅이나 제품의 마감,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니터 암 구매 시 원래 부속품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막 복잡하게 조립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많지만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깔끔했습니다. 즉 클램프와 모니터 암, 분리형 배사 플레이트 딱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보통 모니터 암이 1단, 2단 형태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예 접히는 구조이면서 통으로 제작된 점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나 휴대하기도 확실히 쉬웠고요. 조립은 정말 간단한데 집게 형식으로 된 스플릿 클램프 형태이고 같이 동봉된 육각 렌치를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책상의 두께는 최대 65mm까지 가능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저처럼 책상의 두께가 30mm 이상이면 여기를 한 칸 더 내려야 공간 확보가 돼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를 여기에 올려놓고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개인적으로 클램프를 조이는 방식 자체는 손으로 조일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육각 렌치가 무조건 필요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사실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답게 없는 게 훨씬 예쁘고 깔끔했습니다. 보통 이런 레버 부분이 디자인을 많이 해치고 책상 밑에서 선 정리할 때 걸리적거리거나 머리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암튼 그 다음으로 이 모니터 암 관절을 그대로 여기에 장착을 하면 일단 모니터 암 조립은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제 모니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올린 모니터 암은 배사 100x100, 75x75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를 제거하면 보통 여기에 배사홀이 존재하고 이 배사 플레이트를 같이 들어있는 이 나사를 활용해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니터를 들어서 여기 홈이 보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모양에 맞춰서 쭉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밀어주면 찰칵 소리와 함께 결착이 됩니다. 그럼 모니터까지 장착이 끝난 겁니다. 모니터 분리 또한 여기를 눌러서 그대로 들어주면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32인치 모니터 암이라고 하지만 최대 하중 무게는 9kg까지라 꽤 높기 때문에 무게만 잘 지켜서 장착을 한다면 사실상 34인치 모니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구조를 볼까요? 허먼밀러 CBS 올린 모니터 암도 다른 모니터 암과 마찬가지로 틸트 장력 조절이나 높이 조절 장력 조절도 다 가능했지만 특이하게 회전에 대한 마찰력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즉 좌우 360도 회전이 다 가능한 상태인데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한 마찰력을 조절해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전에 대한 마찰력은 아까 조립했던 배사 플레이트 쪽을 보시면 여기 정말 작은 렌치가 하나 장착되어 있죠. 이거를 꺼내서 여기 이 부분을 조여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찰력을 조절하고 안 하고 차이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높이 장력 조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장력 게이지가 숫자로 표시가 되면서 인디케이터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먼밀러 CBS에서는 이 방식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에 맞는 장력 조절이 가능해서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차피 한번 장력을 조절하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정말 유용한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모니터가 많아서 자주 교체를 하거나 또는 작업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크기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모니터를 자주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경우, 이럴 때 해당 모니터에 맞는 장력 수치값만 잘 기억을 하면 장력 수치값을 또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한 번에 바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모니터함의 경우 대부분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조절하는 방식이지만 올린의 경우 별도의 도구가 없어도 그냥 손가락만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사이즈별 이런 육각 렌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육각 렌치를 잃어버릴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손으로 조절을 하려면 모니터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무게 때문에 어렵고 모니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해당 모니터에 맞는 장력값을 미리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개로 이 부분을 가릴 수도 있었고요. 틸트도 처음에 사용한 이 육각 렌치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조절해 장력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장력 조절하는 느낌 자체가 뻑뻑한 느낌도 전혀 없었고 정말 쉽게 조절이 된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케이블 클립에 다 걸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했고 추가로 제공해주는 케이블 클립을 아래쪽에 추가로 장착을 해서 아래쪽까지 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움직임도 한번 보면 그동안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품 브랜드 모니터함을 제외한 그 외 모니터함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니터함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미세한 떨림도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저렴한 모니터함의 특징들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생기고 유격으로 인한 흔들림, 장력 조절이 뻑뻑하거나 움직임 자체가 부드럽지 않거나 등등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다면 올린 모니터함은 움직임 자체가 아예 다르고 나름 명품 브랜드를 제외한 가장 좋다는 브랜드 제품도 제가 메인 모니터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 보통 다른 모니터함은 가스 방식 또는 단순 아날로그 스프링 방식을 거의 사용하는데 올린의 무브먼트 시스템은 핵심 설계 기술인 테크니컬 코드 방식으로 시소를 모티브로 한 세계 유일의 올린만의 방식이며 전력이나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모니터함 내부의 설계 기술만으로 마치 동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방향으로 쉽게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테크니컬 코드 방식 덕분에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0kg부터 거치가 가능한 모니터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모니터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장착이 가능하다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올린의 경우 0kg부터 거치가 가능해 사실상 정말 작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 워컴 태블릿까지도 딱히 제한 없이 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린 모니터함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존 모니터함보다 관절이 더 많습니다. 즉 기존 모니터함 관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틸트와 회전을 제외하고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3개 또는 4개입니다. 하지만 올린의 경우 틸트와 회전을 제외하고도 총 5개로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고 여기도 좌우로 꺾이고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꺾입니다. 심지어 이 헤드보 틸트 각도도 하단은 마이너스 10도, 상단은 플러스 80도까지 가능해서 다른 모니터함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움직임이 올린 모니터함에서는 완전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책상의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리고 모니터를 완전 뒤로 젖히면 이런 식으로 터치 디스플레이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로 클램프 쪽 이 안쪽 부분을 제거해서 걸쇠를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게 장착을 하면 회전 범위를 360도가 아닌 180도만 움직이게끔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0kg까지 가능한 테크니컬 코드 방식으로 아주 가벼운 제품도 거치가 가능했는데 바로 이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이건 추가 상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올린에 장착이 가능한 랩탑 태블릿 PC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니터 후면에 장착한 배사 플레이트를 거치대 후면 여기에 장착을 해주고 동일하게 올린 모니터함에 그대로 밀어서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모니터함이 랩탑 태블릿 PC 거치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보통 랩탑 태블릿 PC 거치대를 사용하려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함으로는 최소 무게가 있다 보니 불가능하고 별도의 다른 모니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린 제품의 경우 기존 모니터함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괜찮더라고요. 장력 조절 게이지가 보이니 교체 후 다시 세팅도 쉬웠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던 올린의 그 자유로운 움직임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애탁 거치대로도 그대로 경험이 가능해서 그 점도 너무 좋았고요. 거치대도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이며 여기 이 부분은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고 아래쪽 두 개 받침대는 두께를 고려해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위쪽에 있는 이거는 태블릿 PC를 장착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착을 하면 이런 모습인 거죠. 사용해보니 태블릿 PC의 경우 노트북과 동일하게 받침대를 사용하면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넣고 돌려서 받침대 위쪽에 거치를 하면 화면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더라고요. 참고로 거치대 소재는 받침대와 고정 클립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탈 소재라 상당히 묵직하고 내구성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거치했을 때 모습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도킹 스테이션 거치대입니다. 즉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썬더볼트 독 제품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인 거죠. 이것 또한 기존 올림 모니터함을 그대로 활용해서 장착이 가능한데 도킹 스테이션 커버와 이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올림 모니터함 기존 커버를 제거 후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썬더볼트 독 제품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 먼저 브라켓을 이렇게 돌려서 제거를 하고 동그란 부분을 누르면서 당기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 제품을 올려놓고 고무 소재로 된 스트랩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은 책상에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거치대를 다시 결합하는 방식인데 나사 방식이라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앞쪽으로 케이블 한 개를 뺄 수도 있었고요. 설치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도킹 스테이션 거치대 판매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 판매되면 댓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허머밀러 CBS 모니터함 올린 랩탑 거치대, 도킹 스테이션 거치대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일단 명품 브랜드답게 확실히 가격 자체는 역시 비쌉니다. 올린 싱글 모니터함의 경우 약 40만원, 랩탑 거치대의 경우 약 10만원, 도킹 스테이션 거치대인 온도 21만원, 루프 마이크로 67,000원으로 즉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평소 그 미세한 차이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분, 예를 들면 미세한 떨림, 부드러운 움직임, 제품의 마감 등등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그냥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정말 저렴한 모니터함부터 명품 브랜드를 제외한 가장 좋다는 모니터함까지 다 사용을 해봤지만 저처럼 다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각 제품별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물론 모니터를 자주 움직이는 일이 적고 기존 모니터함도 나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아주 잘 사용 중이다 그런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번 허머밀러 의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예산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 보니 그냥 쉽게 이런 더 좋은 제품도 있으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